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기분을 망쳤는데요. 한 지역 판사가 모두 커피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제출한 고소장은 커피 회사들이 아크릴 아마이드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물질은 커피콩을 로스팅할 때 만들어지는 발암 물질일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예전 여러 연구들은 마시는 물에 아크릴 아마이드 고농도를 주입한 동물들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종양이 생겼지만 인간에 대해 같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커피에 녹아있는 아크릴 아마이드의 양은 감자칩이나 담배에 비해 적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심지어 커피 소비가 암에 줄어든 위험성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커피 회사들은 아크릴 아마이드가 위험성이 없거나 그 어떠한 건강상의 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없어 판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팔리는 커피는 반드시 암 경고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진들은 커피를 암과 연관짓는 일반적인 경고로 대중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충격을 야기시킬 수 있고 특히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